어. 그래서 네 들어갑니다. 짠. 인상 찍어야 돼요. 역시. 네, 따뜻한 물이 어디 갔어요? 한국이요. 어디 갔어? 언니 안 보여. 이렇게 맛있는 하얗게. 오! 무슨 기가 그냥? 이게 물 떨어져서 하나씩. 왜 이렇게 탔대? 왜 이렇게 탔대? 보여? 다 보여. 이렇게. 감사합니다. 위험해. 먹겠습니다. 왜? 더 있다 하시게? 아니, 저기 나와야죠. 뭐? 추웠다? 아니, 한 나와야지. 아, 그렇지, 그렇지. 본론이 안 나왔지. 네, 반만 나오면 이제. 유민님이 내 밥이 유난히 탔구나. 이거 이거 맞아? 한참 물러라 그러네. 약간 타서. 진짜 올리셔야죠 그러면. 아니 그냥 여기만 찍으면 이렇게. 이제 뭐더라 이거네. 예. 선지 해장국. 아 선지 해장국. 열심히 찍을. 선지 해장국. 야 이렇게 비싼 건 안 먹죠. 아니 괜찮아요. 집사람이 다 싫어나고. 아니 우리는 세 명이 가가지고 28만 원 넣고 먹었는데 시큼 먹었어요. 아니 근데 우리는 여섯 명인데 85 대가만 85만 원인데. 우리 셋이 가서 28만 원 먹었는데. 셋이면 여섯이면 여기 6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? 우리 막 배터지게 먹고 왔는데. 우리 영덕 가가지고. 영덕 4개 쉽게 안 들어. 거기는 싸게 먹었어요, 대기가. 저 안으로 들어가니까 싸더라. 예, 예. 지난번에 한동안 또 티지만 팔려가지고 되게 쌌어. 또 그때는 또 신발을 떡떡 치고 먹었어. 한창 안 팔려. 시내에서 뭐 다 잘라가지고 그래도 일단 확실히 비싸. 아유 너무 비싸다. 네. 여기도 다 잘라줘요 웬만한 거. 우리는 화성 저 궁평안 가서 먹어 자주. 화성 궁평안 가면 크기에 따라서. 안녕하세요. 차가 얼마나 느리지 들어갈 수가 한 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김치 걸어줄게요. 저는 회를 좋아해가지고 남들 1kg 먹으면 2kg 먹고 있어요. 회를. 아니 그냥 궁평화 같은 데 가면 돼. 궁평화 같은 데 가면 안 비싸. 아니 회만 먹으면 저희가 제일 더 싸요. 애기들이 있으니까 더 싸네? 아니 저쪽에서 삼계통. 어 그렇지 그렇지. 삼계통 그냥 거기 그냥 회만 먹으면 싸요. 그렇지 그렇지. 삼계통 가면 싸요. 그래 싸요. 삼계통 그래 삼계통. 어그제 아니 이거 대게 먹고 그 다음 날인가 토요일날 먹었는데 일요일날 동생이 아니 형 밥이나 먹으러 가요. 그래서 동생이 사준 날을 보자는데 10원만 내고 그게 한 3kg 돼. 그래. 궁평한 거 안 비싸. 궁평한 단골집이 있는데 안 비싸게 받아. 우리는 또 여기 꽃게 같은 거는 도미하는 애가 있어요. 충분히 내부도에 고기 잡는 애가 5명이나 있어요. 걔네들은 좀 갖고 가끔 조금 갖고 징그럽게 갖고 밖에서 갖고 그래서 좀 제발 갖고 있으면 아마 지금 집에서 간절히 말린 거고 이런 거죠. 아니 꽃게 그 가운데 간장게장. 이거 간장게장은 안 좋아. 아 둘이서 뭘 먹어? 이거가 얼마나 먹어? 진짜 맞아. 간장을 싸이면.
그때 젊었을 때는 그냥 밥을 먹고 먹으니까 반찬이 먹는데 지금은 살이 쪄가지고 좀. 간장에 담아서 얼른 먹어야 맛있지. 그냥 안 맛있어. 네, 간장에 담아서 불려놓는 거야. 간장 따로해서 냉동실, 살 따로해서 냉동실 먹을 때마다 따라서 먹는 거야. 원진이 먹어. 요리도 잘하는데. 그렇죠. 학교 쪽에 가면 단골이 있어요. 그럼 거기 가면 닭가지로 담근 거, 뭐 한떡 싶고. 근데 여기서 먹는데 왜 이렇게 집이 오면 많은 면이 간장을 빼야 되는 걸 빼야 되는 거야. 짜서 못 먹겠어. 간장을 빼서 따로 놓고, 게 따로 놓고, 썰었다고. 먹고 나서 부어 놓고. 응, 그래야지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그 맛이지. 놔두면 짜서 못 먹어. 뭐 간장에다 1년, 2년 부어 먹었네? 그럼. 그러니까 분리하면 된다. 간장게장 싹 분리해놓는 거야. 그래야 1년 3년 있으면 장사한 거지. 그 올려놓는 거야. 올려놓는 거야. 냉동실에. 아니 예전에는 음식에서 막 나눠 먹고 가겠는데 왜? 한번 밤에 밤늦게도 아니 뭐 모처럼 만에 1년에 몇 번 나가 딴 데 나간다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너무 형들 나가는 면은 이왕에 나가면 번호까지 다 먹고 해결하고 들어오는 거지 모처럼 만에 해봤는데 허락받은 거 왜 싫어하냐 하루 쉬는 거지 그것도 보시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도 보시면